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 반도체가 너무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는 자꾸 뭔가 한쪽으로 튀어서 올라오나 싶어서 쫓아 들어가면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사면 또 빠지는 것 같고 계속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오름세를 이렇게 보이는 걸 정말 따라 들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야, 이거 한번 쏠림이 생기면 요즘에는 수급이 쏠려가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봐라, 메타버스 많이 빠지고 있지 않냐, 게임 많이 빠지고 있지 않냐, 이제 반도체로 몰려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딱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건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이 물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늘상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회로 늘상 활용할 수 있는 거, 시장이 좀 빠진다? 이건 항상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아주 기준점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향후 몇 개월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틀을 중심으로 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그렇게 길지 않게 녹화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해결을 좀 해드리고자 제가 한 번에 다 남겨드리진 못하고 틈틈이 댓글을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작성일 기준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 또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뭐 궁금하신 것들이라든지 또 응원 글들 남겨주시면 저도 힘입어서 여러분들께 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뭐 매수가가 얼마고 비중이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나 그냥 산업 전망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우리 VIP 회원님들께 오늘 마감 시황 영상을 갖다가 30분을 넘게 제가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거를 다 똑같이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군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삼성 SDI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한쪽이 좀 쏠리면 한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일로 넘어가고 여기 나오면 또 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데일리로는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과 반도체가 또 티키타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직도 2020년도에 기본적인 상승장이 계속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꿈 깨라,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라고 좀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우려감으로 보지 마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적극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라. 금리 인상은 경기 흐름이 기본적으로 좋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어요. 단행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자금 이탈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점, 요게 가장 특별한 특징적인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긴 있지만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포트를 바꾸고 종목들을 좀 매도해서 이걸 좀 뭐 넘기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나 이거 물린 종목이 있어, 저쪽으로는 갈아타고 싶은데 괜히 겁나고 두렵고 막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고수들은요, 손절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 전략을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종목을 진짜 남말 듣고 뭐 깨어가지고 들어가서 잘못 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럼 잘못된 거는 빠르게 인정하고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고 계시는데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무슨 대교더라? 뭔 대교 있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 넘어갔다 오는데 전지 일산에 있거든요. 갔다 오는 길에 일산길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앞에
여기서 먼저 나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무슨 대교를 건너는데.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일산 뭐 어디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이렇게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 길을 갔는데 뭐 예를 들어 시골길 같은 데는 사실 길 잘못 들면 시골은 어떡해요? 길 잘못 들면 차가 없으니까 도로 바꿔서 뭐 가든지 돌아 나와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 길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이 길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여기 못 바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빨리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정상적인 길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루트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전략이나 이런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빨리 제 길을 찾아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난 이번에 고속도로를 타서 잘못하고 부산 방향으로 타버렸어. 근데 난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로 가야 돼. 난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 방향이네?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또 어디 빠지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길로 찾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굳이 부산을 찍어서 다시 출발해서 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진짜 주식 고수들은요. 내가 중간에 잘못된 루트거나 내 투자 판단이 틀리거나 주식을 어떻게 100% 다 맞춰요.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아닌 곳, 지금 시장이 말해주는 곳으로 포지션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매도, 파란 글자에서 매도를 하면 난 손실봤다, 손절했다, 어우 막 피해가 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다 순환매가 돌아다니는데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히 나오고 이쪽으로 준비해라 뭐 해라 심지어 종목까지 가르쳐드렸는데도 나 이거 물려서 못해요. 그럼 이거 먹거리 다 지나간다고. 무조건 다 손절을 하고 갈아타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준에서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좋은 종목들 다 들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줘야 되는 것들은 변화를 좀 과감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이 말하고 가리키는 쪽으로다가 해서 수익의 길로다가 일로 어서 오세요 하고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으면 그로 가는 거죠. 어? 그렇게 계좌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도 아까 제가 VIP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대 불장은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 똑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장보다, 그러니까 분석은 넓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종목 수도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계속 밑으로 빼고 있는 시장이었던 건데, 최근까지도. 지금도 솔직히 뭐,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기엔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같을 때 어떻게 하느냐?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1,000만 원이야.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10종목을 사려고 하지 말고요. 100만 원씩 10번을 매수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100만 원씩 10번을 매수하고, 2개에서 3개 종목. 뭐, 이런 수준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A 종목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기도 바빠요. 한 종목 제가 이따가 추천을 좀 드릴 건데 그 종목도 최소 3번 정도는 매수를 해야 돼요. 왜? 시장 때문에 얼마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 분할로 해야 돼. 무조건 분할로. 한 번에 떡 사서 떡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돈 크게 못 벌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가지고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있어요. 밭에다가, 이 밭이 있는데 여기다가 감자도 심고, 고래다가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고추 심고, 깨 심고, 뭐 싹 다 심어, 사과나무 심고, 배 심고, 막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수박도 심고, 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짬뽕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가지만 하시라고, 한 가지만. 감자 심을 거야? 그럼 감자만 쭉쭉쭉쭉 심어서, 감자를 갖다 제대로 키워가지고, A급 상품으로 선별해서, 나중에 또 이제 수확해가지고, 캐가지고 파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저것 해서 돈도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시라고,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예요? 시장이 말하는 걸 읽어라. 시장의 트렌디를 알아라. 그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뭐 트렌디는 모르더라도 시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들이 옮겨 다녀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일어나고 이쪽 아니면 또 이쪽 넘어갔다가 그리고 한 번씩 기술적 반등 나오면 얘가 잠깐 눌림목 이쪽이 쭉 빠지면 이쪽 강세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화를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아무튼 작년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면요. 그러면 다 가요. 뭘 들고 있든지 다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빼는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시장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어제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외국계 창구에서 전부 다 국내 시장을 갖다가 시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응?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원래는 2021년에 21년 말쯤 해가지고 얼마까지 본다 했죠? 뭐 얼마랍니까? 뭐 3,700, 3,800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렇게 내년에는 코스피 전망을 갖다가 줄줄이 하향 조정해요. 골드만삭스 우리나라 3,700까지 보던 게 3,350 상한선을 이야기합니다. 모건스탠리 3,250에서 3,000까지만 본대요. 지금 2,945인데 상단은 3,000까지 본대. 근데 그 이상은 하죠. 그 이상은 하죠. 지들이 올리고 싶은 데가 3,000까지겠지. 모건스탠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락이 열심히 사더만요. 그죠? 지들이 올리고 싶은 건가 보지.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시작된 성장률 둔화가 내년 연중에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쵸? 여기 딱 이거. 뒷북 보고서 지적도. 뒷북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빠진다 그럼 뭐 날아간다 끝났다 오른다 그럼 뭐 10만원 간다 9만원 간다 11만원 간다 다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보고 듣고 믿고 하지 마세요. 응? 차라리 단타수장 방송 보시라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8만원 8만원 중후반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일 때 저는 제 주변 지인 친척분들 가족분들까지도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8만원 2, 3천원대에서 싹 다 매도시켰어요. 진짜 뭐 4만원대 들고 오셔서 더블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고서 반년도 기다렸는데 야 이제는 갈 때 되지 않았냐 이러는데 죄송하지만 못 간다. 다 팔아라. 다시 사면 된다. 6만 8천에서 7만 2천에 다시 사면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계속 아시잖아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국에 왔다가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SK하이닉스 10만원 밑에 아유 이거는 꽁이다. 솔직히 이건 꽁이다. 응? 뭐 메모리 어쩌고 뭐 하면서 반도체 전망 뭐 안 좋게 보고 뭐 가격 꺾이니 뭐니 해도 아 이 정도는 그래도 언더슈팅이다. 가격 적정 수준 대비해서 너무 지나친 하락을 언더슈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 그죠? 올라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에서 자꾸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오 하면은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꼬셔서 자기들의 설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반도체 종목들 제가 대표적으로 다 불러드렸어. 원익QNC, 원익IPS, 솔브레인, 테스, 테스나 다 말씀드렸어요. 다 갑니까 안 갑니까? 최근에 조정 나오는 이 시기에부터 반도체 이제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짝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세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대세 흐름 나오고 있죠. 얼마나 푸근해요. 우리 회원님들 배 터질 겁니다. 반도체 최근에 신규 회원님들 계속 반도체 그렇게 계속 많이 초보자분들 그냥 원익 QNC 사라. 자꾸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익 QNC 사셔라. 원익 QNC 사셔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원익 QNC라고 검색을 하면요.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 둘, 자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네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수요일도 어제도 두 번 추천주로 나와, 추천주로 나와. 26, 25, 25, 22, 22. 그죠? 어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9월달도 뭐 했었죠. 10월달, 10월 말부터 11월 계속 25,100원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그죠?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10월 말부터죠. 10월 말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이런데부터 원익QNC 한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10월 말부터 여기부터 계속 원익QNC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리딩이 다 나와드리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다 원익QNC에 대한 검색 결과라고요. 원익에 대한 검색 결과. 반도체를 준비해야 된다. 반도체를 준비하자.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익QNC 소부장 중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서 수차례 소개해드린 종목이다. 4만원 부분까지 목표로 홀딩해라. 그죠?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날짜가 또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11월 30 이렇게 날짜가 뜨죠? 그죠? 11월 30날도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식으로 또 반도체 가격들 저점 브레이크 걸리기 시작하면 국내 반도체부터 이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시장 끌어올린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런 식으로 또 브리핑을 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항상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기다려야 돼요. 꼭대기에 사가지고 물려서 뭐 다음 자리가 오든 이왕이면은 위에서 사더라도 분할로 사서 그러면 평단이 낮아지니까 수익으로 보면 되는데 막 이렇게 가니까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딱 샀더니 내가 사니까 쭉쭉쭉쭉쭉쭉. 그죠? 꼭대기에서 사도 되는 조건들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느낌 실적주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밑에서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시작할 때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여러분들께 솔브레인도 대놓고 추천드렸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 크게 딱 두 가지만 보세요. 메이저 수급. 첫 번째 메이저 수급.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뭘 보냐? 메이저 수급도 보시면서 더불어 2021년부터 23년까지 실적 성장률, 퍼센테이지, 올해 대비 내년이 몇 프로 성장을 보일 것이냐. 이 성장률이 가장 큰 종목들 순서대로 살펴볼 것. 어떻게 봐요? HTS 딱 켜지고, MTS도 요즘엔 다 나와요. HTS나 MTS에서 보여지는 컨센서스 살펴볼 것. 반도체 내에서도 똑같이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도 얘는 올해 100억 벌었는데 내년 예를 들어 막 600억 벌어. 6배죠? 영업이익이 6배 정도 불어나는 거죠? 이런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률. 얼마나 이렇게 크게 성장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실적 한번 보시겠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이렇게나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연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일부 적자를 보이지만 내년 작년에 21년도부터는 어때요? 올해부터 대폭 크게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700억 원에서 또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이 수준을 보세요. 껑충 뛰고 껑충 뛰고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세요. 각자 엄청나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 마이크론 어때요? 5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 1200억 원대, 1800억 원대까지 그렇죠? 대세 흐름이 나오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후성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28억 원짜리가 475, 1200억, 1465억 주가 단타수장 소개해드린 단가부터 200, 지금 120% 가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더블 가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어때요? 500억 원에서 800억 원, 1300억, 1900억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단타수장이 아직도 들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어때요? 작년 133억짜리가 올해 700억대, 내년 1100억억, 이렇게. 1200억. 그죠? 그러면 딱 요만큼을 지금 챙길 수 있겠네요. 그 주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주가가. 그죠? 코리아 서키트.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주가가 갑니까? 못 갑니까? 뚫고 신고가 가죠? 이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컨센서스만 보시면 돼요. 초보자분들.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적 성장률이 가장 큰 종목.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라. 아시겠죠? 추천 전화만 더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개인적으로는 뭐 기존에 언급드렸던 솔브레인 원익 QNC 바닥권에 있는 원익 IPS 솔브레인 요런 쪽으로 보셔도 돼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요런 거 보셔도 됩니다. 자, 반도체는 아직 없다. 반도체가 아직 없다. 바닥권. 이제 보수적 성향. 보수적 성향이신 분들은 원익 IPS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거 보셔도 좋고요. 공격적 성향. 이런 거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대신에 이거는 몇 분할? 3분할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마이크론.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격적인 전략은 별도로 한번 좀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고,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대놓고 종목 말씀드려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잘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전략적인 부분을 좀 구상해 보시고, 내일 뭐, 은봉이 좀 뛸 수 있죠. 왜냐면 오늘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한번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술적 반등을 갖다가 나올 때는 반도체가 잠깐 쉽니다. 그 은봉이 이제 기회라는 거예요. 단타수장 얘기했는데 내일 왜 은봉 뛰어? 하락 뛰어? 이렇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은봉 뛰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성과, 수익률 저는 뭐 다 검증해 드렸다라고 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들을 만들어 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트, 뭐 MP, 그죠? 메타버스 쪽 싹 다 씹어 먹었죠. 과거에 2차전지 삼성 SDI는 아직 뭐 보유하고 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시세 다 나오고 2차전지 싹 다 씹어 먹었죠. 메타버스 뒤처지지 않게 다 씹어 먹었죠. 그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MP 56%, 코리아 서킷 48% 때도 있으셨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겠죠. 그 다음을. 그 다음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맥스트, MP 이때 당시 다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죠. 이제 뭘 준비해? 아, 알려줬잖아요. 다 힌트. 이런 식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시라고요. 뭐 장투도 좋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포트를 조금씩 바꿔줘가면서 하는 전략도 좋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시면 돼요. VIP방 오셔서 저랑 같이 실시간 코칭 받고 또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식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생각과 판단 이런 걸 싹 다 바꿔가면서 아주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이끌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0일에 44만원이면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